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즈 직원부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 추웠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참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삼한사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3일 주기로 따뜻했다 추워졌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0한 11온 뭐 이런 표현을 써서 10일 주기로 따뜻해졌다 뭐 더워졌다 이렇게 추워졌다 이게 맹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작은 실천들이라도 해서 이 기후위기한 위기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또 큰 힘을 발휘하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작은 노력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릴 때 저 혼자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또 든든하게 제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좌현국 리포터와 함께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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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게 항상 제 옆에 항상 이렇게 이쁜 얼굴로 지켜주던 네. 경종 우 리포터가 없지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네. 빈자리를 꽉꽉 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빈자리 꽉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 같은 네, 정말 든든한 존재감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장국 리포터와 함께 디지털 맥을 로고 인재주 또 한 시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 좌현국 리포터가 다녀오셨을 텐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새해를 맞아서 제주도 방방 곳곳을 이제 누비고 왔어요. 네. 오늘따라 뭔가 힘차 보이지 않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뭔가요, 이게? 아, 이거. 이거 뭐 발톱이에요, 발톱? 용 같지 않아요? 용? 되랑이를 이기는 돼용이. 이거는 아닌데요? 돼지용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뭘 좋은 걸 이렇게 드시고 오셨는지 이렇게 기운이 나시는데? 예. 많이 먹은 건 아니고요. 네. 아, 정말 이 방방곡곡. 아, 정말 재미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왔긴 했습니다. 네. 아,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네. 만나보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 정말 멋진 일출 장면. 갑진년 새해 첫 태양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더욱 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야심차게 새해 계획을 짜봤습니다. 좌영우 리포터가 사뭇 진지해 보이시네요. 새해 계획을 또 몇 가지 새해 계획을 적어봤는데 그래도 무작정 이렇게 새해 계획을 적기보단 이렇게 전문가에게 조언도 들어보고 이게 소원을 빌 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가봐서. 제가 소원도 빌어보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저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주도 금방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소원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년 운세도 점쳐보고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기운을 듬뿍 받기 위해 제주의 용을 찾아 나섰습니다. 갑진년을 더욱 값지게 보내기 위한 새해 계획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일출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저도 그 말처럼 하루하루 2024년도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의 새해 계획에 대해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생각정리 전문가 김나솔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줄 김나솔 대표입니다. 새해 계획을 잡아봤는데 그걸 정리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2024년 좌현국님의 새해 계획은 뭡니까? 저의 새해 계획을 좀 잡아봤는데요. 저의 새해 계획 중에 가장 절실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궁금해. 무슨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까? 굵직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거를 좀 저랑 같이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다시 또 마음을 잡아서 다이어트를 또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 그렇죠. 있었군요.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는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생각 정리 전문가예요.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였다면 제가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SNS에다가 이틀에 한 번은 나 어제 야식 안 먹었어요 라고 인증샷 올린다고 네네. 어제는 알겠습니다. 어제 말고 그럼 매일이 되니까 네. 이틀 동안 연달아 먹진 않았어요.
연달아 먹진 않았어요. 어. 알겠습니다. 어때요? 운동했어요. 이런 걸 할게요. 이번 주는 두 번 운동했어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거. 네,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그러면, 보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실행 가능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기분 좋았을 때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오늘 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요. 복무만 있는 거 이런 거. 핏이 달라고요. 뭐 아, 이런 그렇지. 그런 것들을 틈틈이 적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제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계획 정리, 뭐 나만의 생각 정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만의 계획이 더 탄탄하게 이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우리 2024년도 청룡의 갑진년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맞아요. 좀 재미있게 도전을 하는 계획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제주 서쪽에 있는 신상 카페에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행운도 빌 수도 있고 저의 정께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원에 세워진 기둥의 정체는 바로 운세 자판기입니다. 어린 시절 뽑기 같은 건데요. 아니 저기에서 어떻게 운세를 봐요? 아 이거 재밌네. 우리 어릴 적에나 해봤던 뽑기인데. 야, 드륵드륵. 아, 아 뭐 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가서 두근두근. 아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보시고 운명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 일종의 약간 포춘 쿠키 같은. 맞아요,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운세를 묻지도 보는 거군요. 따지지도 않고 무한 사랑이니 사소한 격려나 칭찬은 상대의 존엄함을 높이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역마살이 끼어 큰 이득을 위해 이리저리 밖으로 뛰어다니는 수로다. 주어진 일로 몸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은 그리 많지가 않으니 이왕 이리저리 다니는 것 세상사 구경만 하리라. 와. 실속이 많지 않대요? 실속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24년의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카페고요. 네, 즐겁게 자기 띠를 뽑아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로. 재미로만. 재미로. 네,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운세와 행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화려하고. 디저트도 너무 좋았고요. 마치 옛날 전통 찻집에 온 것 같죠? 한약처럼 보이는 이 차는 쌍화차와 커피의 콜라보로 일명 보약커피입니다. 이야, 쌍화차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아, 전 대추차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예, 달달한 그 쌍화차의 향과 진한 커피 향이네. 이게 너무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요. 지금 몸이 싹 녹으면서. 네. 우리 사장님도 네. 올해 한 해 뭐 목표하시는 것과 뭘 네. 바라시는 점 그거 있을까요? 2024년에 오기방에 찾아오시는 모든 관광객분들, 도민분들 모두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모두 해복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저의 고향 한림으로 가보실까요? 저의 고향에 갔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용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한림입니다. 제가 한림 사람 아닙니까? 자칭 한림 홍보대사. 제가 확실히 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고! 아니 옷 색깔이 한림의 용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커다란 용이죠. 초록의 나무숲이 우거진 땅 밑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용암 동굴인 쌍용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 공원 정말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공원 네, 대표님이신데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쌍용 동굴에서 용 두 마리의 기운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뭐 모래밭 한 곳이 아무것도 없고 주인 없는 무덤이라든지 가시덤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협재굴 쌍용굴 동굴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래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잠깐 구경하고 나오는 형태였는데 여기를 파내고 관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소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막 용암이 끓으다가 굳어있는 흔적도 보일 수 있는데
저쪽 2층 구를 보시면 용골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네. 저 안쪽으로 50m 이상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게 50m 안에서부터 꼬리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네. 이쪽 보시면 몸통이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용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꼬리부터 이렇게 쫙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직, 맞습니다. 아직 막 상상이 돼요. 네. 뭔가 와 딱 봐도 뭔가 비닐 모양 뭔가 뭐 이렇게 그 굴격 같은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한데요? 네. 용암동굴이면서도 석회동굴이다 보니까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새까맣지만 않고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감나게. 그러네요. 예, 예. 쌍용굴의 천장과 벽면에는 석회분이 덮여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벽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천장이 진짜 그 용의 비늘처럼 보여서 신기해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을 보는 듯하죠. 이렇게 용에 관련된 설화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또 대표님의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또 목표라든지 또 새해 소망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푸르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시면서 또 더불어서 또 제주 관광이 또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용의 기운 많이 받아가셨죠, 여러분? 모두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네.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보내기 위한 형국이의 새해 계획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멋진 새해 계획 세우시고 값진 한 해 만들어보세요. 값진 년 청룡이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의 기운을 정말 이렇게 듬뿍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보통 우리가 굴 하면은 용암동굴 얘기하면 동쪽 많이 찾아가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서쪽에 이 한림에 있는 굴이 있다는 거 또 쌍굴 두 배로 그러니까요. 두 배로 용의 기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방문해 하셔서 용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만 고민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김나솔 대표님께서 네. 그 책도 생각 정리 전문가시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생각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전문가신데 네. 여기 갔더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의 새해 계획을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게 복잡할 때는 무조건 적어봐라. 무조건 그렇죠. 적어라. 네네. 이런 조언도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일단 작게 횟수를 정한다거나 SNS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해 계획도 누군가한테 알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원을 받는 그래서 새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쌓이면 더 큰 또 목표가 쌓이지 않을까 결과가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네. 그래서 SNS에 자꾸 이렇게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네. 먹는 거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저희의 계획을 계속 네. 올려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운세 뽑기 하셨잖아요. 네네. 운세 뽑기 10년 운세 뽑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갖고 오셨네. 네, 그때 뽑은 걸 지금 네네.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네네네. 이렇게 생겼군요. 네, 이게 운세는 많이 뛰어다니는 만큼 실속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행복하리라. 이게 연애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애. 성공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정종우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나오진 않았지만 화면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어디를 또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시죠. 자, 2024 청룡의 해, 청룡의 기운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용 앞에 왔습니다. 야, 오라! 조금씩 힘이 넘치는데요. 야, 최고! 야,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왜 영? 예, 영.
아 여기가 딱인데 용 용하면 용 제주에서 용하게 되면 용두아 여기만큼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 딱이지. 아 근데 또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되죠. 용의 전설도 있고 용의 전설과 함께 만들어진 마을도 있고. 용의 전설 제주 용 뭐가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마을이 있다고요? 어디 율로? 아 근데 잠깐만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또 열심히 한다고 또 이제 우수상을 정조 우수상 아. 정조 우수상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미션 용연마을 갑진삼춘 또는 갑진년생 삼춘을 찾아라 갑진삼춘 이름이 갑진산이 어딨어요 이게 또 이 서울에서 뭐 김사방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미션 클리어하러 갑시다 컴온! 야, 이 용부암 옆에 용연. 용연? 용? 연모? 야, 이, 이름이 되게 재밌네. 야, 신기하다. 이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용연. 용. 용연에 신비한 전설 있는 거 모르셔요? 어, 이야기야 있죠, 당연히. 갑자기 지나가다 말붙이신 거예요? 어, 잠깐만. 가르쳐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아니 누구세요 근데 아 혹시 혹시 그 제가 찾고 있는 갑진 씨? 아유 갑진이는 아니고요 저는 이 용담일동에 살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용의 전설이 깃든 용담일동 마을을 소개해 주신 김소정 선생님입니다 용의 연못 이라는 데인데 이 제주도에 용에 대한 전설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탑 오브 탑은 이 용연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아 그럼 갑진 삼촌 찾기에 앞서 용연 마을에 얽힌 전설부터 따라가 볼까요? 그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 용연이 용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이런 연못은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보기 드문 사례예요 근데 이곳에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용천수하고 바닷물이 섞인 그런 물이에요 어?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물 이름도 용천수예요 네, 아 그 용은 용솟음치다 네, 조금 그렇구나. 다르죠. 하여튼 용은 용이네요. 예. 정정원이부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연에 사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면 가뭄이 해결된다는 설화도 있답니다. 아, 전 마이명. 마이명 뭔가 느낌이 있어. 종 왔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인증샷 찍듯이 저기 딱증 이제 자기들이 왔던 걸 적는 거예요. 한자로 시도 적어져 있고요, 적혀져 있고요. 또 사람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와, 저걸 누가 적었을까요? 저거 보시 못 본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배 띄우고 노시다가 이제 영감이 딱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멋진 시 한 수를 딱 읊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벽에다가 적어 놓으신 것을 일명 마의 명이라고 하죠. 용연에 그런 또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나저나 갑진 삼촌을 찾아야 하는데 청종우 씨 이렇게 있을 건가요? 용에 대한 전설도 좋지만 갑진 삼촌 찾아야겠죠. 어 잠깐만 여기 삼촌들은 뭐 이미 뭐 자리를 잡으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항상 나오셔서 용담동을 이렇게 보시고 관리하시고. 그렇구나.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삼촌. 안녕하세요. 네네. 실례지만 혹시 그 성함이 갑자 진짜를 쓰시는지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는데. 아 그런 사람은 없고. 그 패스. 갑진 씨 패스 갑진 씨, 패스. 혹시 뭐 집에 뭐 용 한 마리씩 키운다시거나 뭐 용을 좀 좋아한다시거나 그 관계가 있을까요? 애완용이 요즘 있나요? 용담 일동이 용과 관련된 많은 또 이렇게 전설을 아... 간직한 그런 마을이에요. 아 그렇구나. 갑진 삼촌들은 아니셨지만 용의 전설이 깃든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용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용담일동이 어떤 마을인가요? 예, 용담일동은 아주 그 역사가 오랜 마을입니다. 문화재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발굴 조사하면서 옛날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런 주거터라든가 그 인근에는 또 이렇게 탐나 시대의 어떤 그 제사 유적터 같은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유물들이 아마 많이 발굴한 것 같아가지고 오랜 역사를 지닌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 곳입니다. 용담일동을 자랑을 좀 해주세요. 여기 오면 정말 이것만큼은 최고다. 용담일동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용담이 있는데 물론 용담 2동에 있기 때문에 1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용담 1동이 출다리, 주름다리 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거의 이 출다리까지 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있어. 네. 90년대 초부터 이 용현 음악제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해서.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뭐 이때가 꽉 정도로 많이 오셨거든요. 관광객들이. 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이셨네요. 덕분에 용담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깁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고실학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당, 당 아세요? 당? 당. 기도 올리는 당. 네, 기도 올리는 네. 당.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해녀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그런 당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야. 여기에 당이 있다고? 이곳은 해신에게 어로의 풍요를 빌던 곳 고실학당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작은 규모지만 침묵과 신석들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는 용이네. 용의 흔적이네. 용만 밟고 가면요. 무병장수와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로 밟고 지나가는 건가요? 용을 찾아라. 네. 용을 찾아라. 용만 밟아야 돼. 용. 어이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밟아야 돼. 네, 이거 맞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밟아야 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종우 씨,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용에 빠져서 오늘의 미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술 마시나요? 아, 그러니까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오해받기 딱 좋은데요. 갑진 삼촌 혹은 용필 삼촌들을 찾느라고 정말 두 사람이 고생이시네요. 이것은 제주도 민속문화재인 서자복인데요. 제주성의 서쪽에서 성 안을 수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용왕 신앙과 복합돼 해상업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대상이기도 하답니다. 소원도 빌었겠다. 본격적인 미션 수행에 돌입해야죠. 어제 삼촌 계시네. 물어봐요, 설마 또 뭐 아니겠다 싶지만은 혹시... 네. 저 혹시 우리 삼촌 그 실례지만 성함이 혹시 갑자 진짜를 쓰실까요? 예. 예. 예? 정말? 진짜요? 네, 제가. 용띠세요? 아, 용띠. 용띠. 잠깐만.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선생님 또 악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용띠라고 하셨는데 예. 몇 년생 혹시? 아, 52년 8월이요. 아, 52년 예. 용띠. 예. 선생님께서 여기 용담동에 거주하신 지가 한 하지만 50년이 넘었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우리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마을인지. 용담동. 아, 이거 뭐 공항이 가깝고 어릴 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여기 살았지만은 굉장히 나는 참 용담동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또 뭐 살고 있고 옛날 뭐 여대 구름다리가 옛날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죠. 아~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건강이죠. 첫째. 오래 살면서 용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네. 아, 적당히 받았으면 또 주머니 마크를 하셔야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예. 선생님 바라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용담동의 번창을 위해서 화이팅! 갑진 삼촌을 찾으며 용담동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본 하루. 용의 전설부터 마을의 역사와 문화까지 새롭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깊은 마을 용담동에서 받은 용의 기운 팍팍 받으시고 2024년 갑진년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좌영국 리포터만 용의 기운을 받고 온 줄 알았더니 정정우 리포터도 또 이 용의 기운을 이게 한껏 받고 왔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용담하면 이렇게 그 해안도로와 이 공항만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마련인데 이게 또 옛것과 새것의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보멍 드르멍 많이 먹으멍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역사 문화 탐방길 외에도 뭐 맛집 큐레이션이라든가 사진 큐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로 용담 일동을 알리는 콘텐츠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로 이야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얘기 잠깐 좀 해봐야죠. 예. 선거 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 그렇죠. 전문가시죠. 예. 예. 변호사님은. 센터장님도 전문가잖아요. 아, 저는 마포에서. 관람자고. 저는 선수입니다. 선수. 예. 아니 근데 이번 총선에서요.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지금 제주시 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주시 갑이 현직의 지금 송재호 국회의원이죠. 거기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문대림, 문윤택. 예비 후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인의 경선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후발 주자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 같은 걸 갖다 굉장히 좀 원하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물론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좀 예. 그렇고 문윤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열면 열수록 손해볼 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만약에 이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 예.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문윤택 후보인데. 예. 저는 뭐 아까 이런 검증 토론회 검증의 방점이 딱 찍히는 순간 예. 아마 이제 송재호 지금 현 의원이나 예.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이 두 분께서 예. 좀 더 이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토론을 하게 되면 예, 예.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은 문대림 예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제 송재호 지금 현 의원과 관련된 예, 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이. 예. 이 후보의 검증과 관련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 공식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공식 기구가 있는데 네. 그런 공식 기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검증 토론회이냐? 예. 검증 토론회의 사실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송재호 현 의원이 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할 때 예. 근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문대림 그 예비 후보가 선방을 먹인 건 맞죠. 도민의 알 권리를 먼저 그렇죠. 제시를 예. 하면서 일단 송재호 의원은 아 이게 선수가 선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현역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왜 해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논점을 그냥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토론회가 아니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이나 예. 가치나 공약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얘기지만 예. 그렇게 딱 룰을 정해서 하면 저는 예.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는 괜찮은 게 아닌가. 예. 아니, 부산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항상 우리는 그 아름다운 얘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지만은 예. 근데 실제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대부분의 토론회가 예.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것 때문에 중간에 누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 우선은 뭐 정책 토론합시다 해놓고도 예. 검증 토론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전술 예.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거에서는. 특히나 그 네거티브 전술을 쓰는 예. 경우는 네. 본인이 잃을 게 없을 때 쓰는 거라서 아무리 그걸 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쓰는 전술이어서 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거티브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 예. 문대림 예비 후보가 송재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 예, 예, 자료를 예. 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결석이 31회
그리고 그 불출석 사유들이 뭔가 의심된다라면서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자료를 공개했던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당내에서 이 현역 의원에 대한 공격이 먼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계를 근거로 문제제기 하셨을 건데 의도는 사실 뻔히 보이는 거죠. 불성실했다. 했다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더 들어가면 뭐 그 내용까지 파악해 보시려고 던져본 카드 같긴 합니다. 국회의원의 근무는 당연히 국회 철석인데 그 부분이 좀 불성실했지 않느냐. 나는 다르다.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관람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물론 이제 유권자는 나 최종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재미를 주는 건 분명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출 빈도와 관련해서 그 점에서 문윤택 후보가 예비 후보가 가점 포인트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준비를 잘하면 이 토론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열리든 안 열리든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윤택 후보님은 이제 검증 토론회는 좋은데 정책 중심이 아닌 검증 토론회는 안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흠집내긴 안 하겠다. 약간 차별화를 선언한 거겠죠.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문윤택 예비 후보님께 이 시점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이 얘기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거 전문가는 안 계시고 순수한 분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순수한 분만. 문윤택 후보님 주변에는 좀 아는 편인데. 아 그래요? 선거 순수하게 치르면 힘들잖아요. 지죠. 무난하게 지죠. 순수한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현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럼요.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이제 알려졌느냐를 먼저 이게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되는 것이어서 먼저 알리기 위해서는 진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선거에서 순수하다는 얘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박한 표현이라서 좀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김영진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장동훈 예비 후보 전 도의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생각만큼 경쟁 구도가 많이 이렇게 막 보이지는 않아서 화제가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경쟁 구도는 이미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장동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점 요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당이 됐음에도 탈당해서 복당해도 복당해도 그거는 감점 요인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점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감점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엇이 있겠느냐가 이제 오히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예비 후보인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으면서. 상당한 당에 대한 기여를 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알게 모르게 가점 요인이 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가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의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당연히 그 안에 작용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장동훈 예비 후보가 지금 현재 당내 경선이라는 측면만 놓고 볼 때 김영진 예비 후보를 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누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 객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영진 예비 후보가 뭐 상당히 앞서 있다고 좀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이 경선 구도가 아직 가열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두 사람의 활동이 그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예비 후보 경선 구도 자체에서 한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론의 보도 횟수량을 보면 갑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민주당에 조금 보도량이 많고 국민의힘은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 내부에서는 근데 이게 도민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는 두 사람의 경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외부에도 많이 알려지고 관심도를 높이면서 가야 당 전체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텐데 그럼 그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이제 진짜 필요한 시점이 온 도당의 거죠. 도당의 역할. 도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슈 선점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당의 역할이 경선 구도를 포함해서 전체 선거 구도에 관심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추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조만간 전열을 가다듬고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토론회가 필요한 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좀 더 뜨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정책 중심으로 두 분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이슈 선점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난하게 지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난한 선거를 치러서 무난하게 지는 거죠. 아까 그 거기에 대입하면은 장동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점할 만한 뭔가 큰 게 하나 좀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말씀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갑지역 아무래도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강호진 센터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올해 국회의원 선거 4월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당 내에서의 예비 후보들 간의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이제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 지역구 후보의 또 선거 공약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문화 코너입니다. 2007년 제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죠. 정말 제주는 자연과 자연이 만나서 새로운 또 모습을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연과 자연이 만나서 빚어낸 이 제주의 신화와 또 설화 또 제주도민들과 함께 해온 어떤 삶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죠. 네,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또 도민 리포터가 또 찾아왔어요. 네. 네, 이 제주의 자연을 담은 그림책 작가님을 만나고 왔다는데요. 네. 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민 리포터 김수정입니다. 사람들 하영 왔죠? 우리 음악 선생님 나오셨네. 아이고, 수정님 오라구나. 불시에 초조한 드라마에 교환이면 그나마 드라마에 좀 준비해볼까 아닐까. 아이고, 근데 PD님. 나의 욕심부령 헛캐는 애신디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어떤고요. 아이고 나 심장이 너무 나듬수다게. 너무 귀여우세요. 뭔 아이들이니 이거? 돌발 상황인가요? 연출 상황인가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니 이거? 이렇게 심장이 나대는데 무사용 아이들까지 막 돌아다니고 아우 더 떨려. 어떤 걸 거니 이게 이거?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우 떨려. 수정아, 미라 너, 아유 어때만, 아유. 너 영양식 카브레 애는 왔지. 아유, 반갑다 반가워. 자, 야 그만 서봐봐. 이제 나도 인사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송미라입니다. 사람들 하영 못하게. 아, 용심난 삼촌들. 쓰레기 출연하셨던 분이군요. 네. 아, 반갑다. 네, 오늘 같이 우리 좀 덜 떨어야 돼. 그렇지, 우리 잘 해보자. 저번에처럼. 그럼 오늘 전시 소개를 내가 좀 해볼게요. 세계 자연 유산 센터. 아 뭐더라? 아 야 나도 떨렴쩍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뭐 이거 뭔 아이들이 이거?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다야. 아까부터 제가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해.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야 우리 건이도 잘해보자. 응 알았어. 너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뭐. 나도 너만 믿을게. 그럼 파이팅. 해보자. 아니 오늘 뭘 소개해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전시관인 것 같은데 그림이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도민 리포터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의 작가님? 아, 저는 작가는 아니고요. 오늘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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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센터인데 전시도 하는군요. 아, 네. 저희가 그 1년 내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전시를 소개해 주실 건지. 아, 네. 오늘 전시는 저희 그 세계 유산 마을이 있거든요. 7개 세계 유산 마을이 있는데 그 유산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서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문화 향유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원리하고 월정리 마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좋은 전시를 하고 있네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은? 아, 작가님은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어, 네? 아까 막 어? 돌아다녔던. 네, 아,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군요. 네, 어쩐지. 가장 최연소. 발랄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대상에 또 반전이 있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까부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었군요. 어이구, 아이들의 작품. 자, 그러면 작가님들 각자 자기 소개들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파크로 선수인 김지은입니다. 아, 예. 한손 역대로 보여요. 아, 여기요. 우와. 오. 우와. 너무 부드러워요. 우와. 정말 잘하시네. 작가님이 이런 것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구자초의 댄싱 퀸 정서진입니다. 댄싱 퀸? 사진작가로 불리거나 또 노래 잘 부르는 김다희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진작가?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눈을 떨쳐버리게 진정한 사회 있는다면 난 주저없이 앉아설 거야. 오, 아주 잘했어요. 반주 없이 이 정도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 재능들이 뛰어난 작가님들이시구나. 이렇게 재주가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도대체 그 작품은 어떻게 그렸을지 어떻게 만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넘치네. 너무 보기 좋아요. 야, 전시장에서 저런 분위기는 좀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신선해요, 신선해.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네, 각자 자기 책들을 지금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림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자의 마음들이 어땠었는지 각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작가님 보고 책을 만든다 하니까 설레고 뭔가 내가 그림 한 번이라도 실수할까 조마조마한 마음, 설렘 반, 조마조마한 마음 반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저는 처음 만난다고 했을 땐 그 작가님을 믿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할수록 어려워져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뿌듯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책을 만든다고 해서 신나긴 했는데 조금 긴장도 했어요. 아우, 그래도 이 엄청난 결과물이 나와서 참 기쁘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기뻐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들었기도 했지만 보람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하나씩 좀 소개를 해줄까요? 저는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도자기 그림 요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주 독립 거기 박물관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어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깨진 것도 있고 안 깨진 것도 있고 엎드긴 조각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리는 게 어려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아우, 아주 잘 그렸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 이거 만들 때 붓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걸 했는데 튕길 때 옷에 묻어가지고 그 옷을 엄청 빨았던 적이 기억나서. 서진 작가님이 직접 빨았어요? 엄마가 빨아주셨죠? 네. 네, 제가 제일 인생 깊었던 작품은 이거. 유정훈 선생님이 그리다가 망쳤는데 이게
밥 아저씨를 닮아가지고. 어, 그러고 보니 밥 아저씨를 아는 세대가 아닐 텐데. 전시실에 딱 들어왔는데 이 그림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못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하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정말 6개월 정도 걸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책을 본 그 친구나 독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이번에는 저기 지유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사람들이 보고 예. 나 뭐 그래도 잘했다, 잘 그렸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 간단한 거지만 뭐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서진이. 저는 이거 만든 사람이 정서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제주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여기에 제주도 관해서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제주도를 뭔가 자연이고 뭔가 깨끗한 그런 생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주도 자연유산에 대해서 네.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죠. 네. 작가님들이 6개월 동안 제작한 이 그림과 그림책들은 2월 14일까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작품 많이 보여주세요. 이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펼쳐낸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수준도 좋고 굉장히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이 정말 때묻지 않은 제주의 자연의 가치 또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그림책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지만 네. 우리 그 어린 작가님들의 그 끼와 재능, 춤추고 네. 노래하고 네. 굉장히 그 전시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새로웠고 그리고 우리 또 도민 리포터분들 정말 매주 네. 놀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엔 계속 춤추다가 오늘은 네. 워낙에 리포팅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네, 정말 아까 그 끼 얘기해 주셨는데 끼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끼가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도민 리포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지금 아래 이제 이메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서 도민 리포터로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많은 도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64%가 안전하다, 안심한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셨는데 문제는 교통안전에 있어서 가장 위협의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음주운전을 꼽으셨습니다. 정말 이 새해 연초가 되시고 또 주말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 또 술자리가 많아지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한 잔, 요 딱 한 잔 때문에 음주운전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한 잔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꼭 이렇게 회식이 있거나 이 드실 일이 있으시면 네. 차를 집에 두고 가세요. 저도 그럽니다. 네. 그러면 다 놀고 재밌게 즐겁게 여유 있게 술을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끝나고 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나 우리 네. 버스 기사님들이 집 앞까지 잘 모셔다 드리잖아요. 네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의 어떤 안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또 위협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 이제 청룡의 기운 오늘 많이 받았잖아요. 이 청룡의 기운으로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안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디지털 맥을 로그인 제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